자, 오늘 이 모녀가 우리 이만갑에 정말 뭔가 네. 소중한 걸 소개해 준다고요. 네. 자, 어떤 걸 소개해 주실 거예요? 아, 제가 오늘 저희 어머니가 설날이 되면 복만두라고 해준 기억이 있었다. 항상 그 어릴 때 복만두를 해줬단 말입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어머니가 해주던 그 복만두를 새해를 맞으면서 보기 진짜 이 복만두 손은 지금 빵 터지라고 이제 복만두를 만들어 왔습니다. 더 맛있게 먹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 오늘은 네. 우리 딸하고 북한에서 해먹던 복만두를 좀 북한식 만두로 삐져보려고 합니다. 다섯 개만 사면 돼요. 만두 두 개만 넣고 요 떡고 여기다 세 개 연단 말입니다. 이렇게 돼지고기, 두부, 그다음에 이 소고기 있잖아 여기다 한 숟가락 놔서 내가 우리 집안에서 만두 같은 사람이거든요. 어, 왜요? 속 터지게 한다고. 기대가 되는데요. 어, 말이 된다. 어, 말이 되네. 자, 그럼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죠. 이걸. 우와, 엄청 큰데? 뭐야? 원래 저거보다 더 커. 저건 안 걸려. 저거보다 더 커. 어머, 심짜만 하지 뭐. 진짜 저거보다 더 커. 씻기만 해. 어머, 심짜. 찐빵보다 더 큰 것 같은데. 그러게. 진짜 들고 있는 저거 하나가 다 만두예요? 네. 어머, 심짜만 해. 호빵 같아. 빵 아니야? 이걸요, 육수물로 만드는 겁니다. 만두물로 만드는데 여기다 해서 이제 생생 끓여서 익으면. 북에서 진짜 있던 음식. 어, 빠야겠다. 네, 이거 저희 어머니가 딱 해주던 음식입니다. 잡숴보십시오. 어릴 때 진짜 많이 먹었어요. 그 국물은 뭘로 내신 거예요? 이거 국물에는 그 돼지고기, 양배추 뿌리 있지 않습니까? 양배추 뿌리 썰어있고 무, 양파, 파, 통고추, 빨간 통고추 있지 않습니까? 그 연기입니다. 아니, 저거는 만두 하나만 먹으면 그냥 배가 꽉 차는. 맞아요. 이거 북에서 이게 어떤 의미로 먹는 거예요? 아, 이게 기본적으로 어디서 나오는 음식이냐면 개성 음식이에요, 이게. 그래, 개성. 개성에, 그, 개성에는 만두가 유명해요.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개성분이고 또 요리사잖아요. 그래서 그게 이게 설날 되면 만두를 빚는데 유별나게 작게 조그맣게 해서 한 숟갈에 국물까지 딱 한 숟갈 들어오게 요만하게 잘 일부러 만들어요. 저걸 뭘까 그러면 국솥에다 싹 익혀갖고 채반에다 국물을 툭 찌운 다음에 이걸 넓게 밀어가지고 여기다가 무슨 먹 해갖고 복이 만 개다 이러면서 보자기 만두라고 했어요. 개성에서는 복 주머니처럼. 맞아. 내가 만약에 할머니한테 매를 맞았다 그러면 할머니가 이뻐하라고 할머니 복, 아버지 복, 삼촌 복 하면서 복이 만 개라고 싸서 이렇게 삶아서 주셨어요. 아, 그러네. 그래서 깍쟁이 복. 아, 이거 궁금한데요. 아니 그럼 안니 씨는 이거를 네. 이 만두를 복만두? 이 네. 복만두를 새해마다 드셨어요? 네, 저는 할머니하고 그렇지. 같이 자라서 엄마보다 복만두는 제가 더 많이 먹었거든요. 네, 그래서 할머니가 매 설날마다 계속 해줬는데 저는 어릴 때니까 너무 커서 하나를 다 못 먹었어요. 그렇지, 그렇지, 못 먹었지. 네, 지금 한국에 와서 엄마 해준 거 두 번 먹었어요. 그래요.